네, 앞쪽하고 뒤쪽에 워터픽 조금 용량이 조금 되는 걸로 처리를 해서 안쪽의 부분에서 네,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 팔순이액 같은 거는 항상 이렇게 정리해서 밑받침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오늘은 위쪽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여기 알루미늄 와이어 감아진 거가 언뜻언뜻 보일 수 있도록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도록 처리하고 앞쪽뿐만 아니라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네, 조금 이렇게 해서 약간 입체적으로 옆으로 봤을 때이 부분도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맨드라미를 예, 맨드라미를 위쪽 부분에 조금 네, 이렇게 처리하고 요 가운데 쪽으로 성전 꽃꽂이는 전문 작가를 통한 배움이 필요합니다. 플라워아트 21TV 성전 꽃꽂이 동영상 강좌는 프로라이 전문 작가의 강의를 통해 성전 꽃꽂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통해 꽃의 생태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다양한 연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동영상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32-472-6603 또는 홈페이지 fa21tv.com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쪽 부분, 옆쪽 사이드 부분보다 조금 좀 짧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처리하고 요 사이에 짧은 데를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처리하면서 네, 한쪽으로 조금 이렇게 흘러서 오듯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서 오듯이 좀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쪽 한쪽 베이스 뒤쪽 부분에 향나무를 조금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조금 더 안정돼 보이도록 풍성해 보일 수 있도록 옆쪽 부분에서
네,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이제 이쪽 다른 쪽 한쪽에 다른 쪽 한쪽에는 조금 더 시선이 좀더 머물 수 있도록 모카라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카라를 한단 사면 다섯 대니까 한 세 대 정도, 그리고 좀 양이 조금 많은 것을 좀 골라서 세 개, 두개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파라거스 사이로 처리하면서 소국을 사이사이에 조금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 공간에 이렇게 해서 약간 사각의 그 틀과 또 꽈리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그 마주치는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과장되게 좀 처리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쪽 사이에 이제 위에 팔손잎 처리해 놓은 것을 아래쪽에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가을철에 열매를 어떻게 고정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고요. 또 가을에 이런 소재들을 해서 처리할 때는 조금 잘못하면 복잡해 보일 수 있고 너무 시골스러운 그런 느낌을 성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어떤 꽃이라고 표현한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정취를 그냥 표현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잘못 이렇게 작품이 표현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가치가 좀 높은 그런 꽃들을 한쪽에만 한 군데만 또 너무 소재와 소재의 그런 격차가 나는 것도 또 작품을 표현할 때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난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선이 다시 한번 확 가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다시 한번 정리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을 표현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모카라를 좀 처리했거든요. 나머지 소재들은 전부 그냥 계절적인 소재예요. 거기에 약간 이질적인 이런 난이라든지 이런 소재가 들어가서 조금은 정리된 듯하고 조금은 예배를 위한 그런 꽃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